그래도 이제 정식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 터놓고 얘기도 할 수 있고. 결혼식을 노리지 않고 사는 딸내가 늘 마음에 걸렸던 장모.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 사위한테 고맙기도 하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. 키가 크니까요. 어? 엄마는 이렇게 큰 어? 발다 뛰면서 하는 게 니로 부족하니까 된다. 동네 분들도 아이고 멋진 사위 둬서 어? 좋겠다고는 격려도 많이 오고. 연예인 같지 않아서 참 좋아요. 가서 이제 밥 먹자. 이제 쉬면 되는 거죠? 쉬고 싶었던 장민. 하지만 와, 엄마 집 가서 오래간만에 왔다. 줄라마. 아직 수확철은 아니지만 식구들 먹을 기호를 따기 위해 감귤밭에 왔는데. 어, 할아버지 전화 왔는데. 됐다. 이거 따면 되는 거야? 오, 그럼 다 익었다, 그치, 지금? 원래 이렇게 따면은 안 되는데. 어떻게 따는 거야? 여기를 딱 자르고, 여기, 그러면 떨어지잖아. 그럼 여기를 가위로 딱 자르는 거야. 그럼 다시 나나? 다시, 여기? 안, 내년에 나지. 근데 이렇게 뜯어버리면 안 난대. 예전에 그 귤 많이, 어렸을 땐 좀 따셨나 봐요. 네, 방학할 때나 그럴 때 도와주러. 그리고 여기가 며칠을 따, 다 따더라고요. 익었어? 익었어? 익었네. 재현이도 먹어봐 그러면. 여기 있습니다. 저쪽에 가. 이쪽. 이쪽에도 익었는데? 아무래도 통째로 따봐야 되나? 나무만 안 상하네. 나무 원뿌리만 안 상하네. 원래 저래요. 여기 다음에 수확철 돼서 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? 제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. 장모님한테 혼나겠는데. 태연아 이거 들겠어. 열심히 따야 되는데 제가 나 괜히 나무만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는 좀 연장도 가지고 좀 교육도 받고 와서 제대로 한번 따야겠어요. 오늘은 따면 혼날 것 같아요. 애써 가꾼 감귤밭 덤망 가뜨리기 전에 철수하려는데 다음에 또 오자. 다음을 기억하며 오늘은 이만 집으로. 장모는 사위가 감귤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백년손님 사위를 위해 저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. 꽉 오면 해주는 게 제가 있거든요. 저기 전복 해갖고는 밥에 올려주면은 전복에다가 비벼서 먹어요. 전복이 영양도 좋지만 찰떡 붙드는 거라갖고는 끼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잘 살라고 하는 뜻에서 꼭 식구들이 오면은 제가 이거를 해줘요. 넘친다. 내가 할게. 뭐해? 뭐 하나 썰으세요. 국에 넣는 것처럼? 고춧가루 좀 많이 넣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빨간 게. 원래 따님은 친정에 오면은 네.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남자들한테 뭐 그런 거 잘 안 시키세요. 그냥 제가 막 집에서 오빠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를 되게 엄마는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. 왜 그런 걸 남편한테 시키냐고 네가 하라고. 그런 장모 때문에 무념무상 잠시나마 편히 쉬고 있던 장민. 아 배고파. 어? 아 배고파. 배고프면 얼른 좀 도와줘야지 오빠도. 엄마가 안 시킨다고 오빠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. 옛날 같으면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. 뭐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러지. 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. 오빠 볶는 건 잘하지? 볶고 자라? 응. 그냥 볶아봐. 당신 사위 된 기분으로. 볶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정민. 그런데 어째 폼은 영 어설프다. 저는 집에 있으면 많이 해요.
많이 하긴 뭐요? 많이 안 도와주세요?